무더운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요로결석입니다. 통증도 심하고 재발률도 높은데 잘못된 상식만 믿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. 김정혜 기자입니다. 이 환자는 최근 신장에 결석이 생겨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. 벌써 세 번째입니다. 결석이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두 개였고 하나는 신장 안에 있었는데 하나가 그 요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요관을 막아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.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요관과 방광, 요도까지 소변이 지나는 모든 길에 돌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결석을 만드는 칼슘과 요산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점점 커져서 생깁니다. 특히 여름철에 환자가 많아지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더운 나라, 더운 계절에 발생이 많아 이른바 결석 벨트를 형성합니다. 땀으로 워낙 이 수분이 체내에 있는 수분이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되면서 이제 소변이 많이 농축이 되는 게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쪽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울 때 이렇게 결석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전형적인 증상은 옆구리 통증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. 혈뇨와 구토가 생기기도 하고 요로 감염이 동반되면 고열도 나타납니다. 치료는 몸 밖에서 충격파로 결석을 분쇄하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이 대표적인데 요즘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 신장 속 결석까지 제거하는 수술이 늘고 있습니다. 결석이 제거되더라도 재발률은 50%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. 때문에 최선의 예방법이자 재발 방지법은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. 그렇다고 맥주를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. 또 맥주의 성분이 아무래도 결석의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 뭐 일시적인 그 소변량의 증가로 배출을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석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칼슘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고 우유나 멸치 먹는 걸 꺼릴 필요도 없습니다. 오히려 적당한 섭취가 권장됩니다. 예방은 물론 이미 만들어진 결석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체중 감량도 중요합니다. YTN 김정혜입니다.